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 언제 들어보셨나요? 네? 맞아요. 주일날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신부님들은 이 예수님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이 강론 준비할 때 마음속으로 합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주님. 환장하겠습니다, 주님. 환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들었던 복음 말씀은 제 기억에는 루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오 복음인데요. 이 마태오 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오늘 복음에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파견될 때 지니고 가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려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마태복음은 강조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그리스어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너희가 선물처럼 받았으니 선물처럼 주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죠. 신부님으로 또 사제로 살아오면서 예수님께 제가 선물처럼 받은 고난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픈 교우들 찾아가서 봉성체해 주는 거,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는데 본당 신부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가서 봉성체를 해주게 되죠. 기억에 남는 봉성체가 하나가 있었는데 자매님 한 분이 봉성체 하러 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까지 그 자매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봉성체를 하고 난 뒤에 마음이 영 이상해가지고 그 같이 간 수현님한테 그랬어요. 수현님 나 아무래도 이 양반 병자성사 해줘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그래서 병자성사까지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본당 교우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본당 구역 안에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냈는데 제가 도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받은 권한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 주는 거, 교우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 또 미사 드릴 수 있는 권한, 하느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 내가 이거 하나씩 다 그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이야기하면 한 시간이 넘어가서 안 돼요. 덥잖아요, 그죠? 네. 또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 뭐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제로 산 지 15년째거든요. 15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선물처럼 받은 이 사제로서의 권한을 내가 교우들에게 선물처럼 나눠줄 때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봉성치하러 갔는데 이 교우가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아 내가 병자성사 줘야겠다 선물처럼 나눠주는 거죠. 근데 또 예수님한테 받은 이 권한을 제가 선물처럼 주지 못할 때 예를 들면 아주 큰 특권처럼 생각할 때 인색한 마음을 갖고 교우들이 몇 번이나 졸라야 그제 가서 마지못해서 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 권한을 다루게 될 때 이럴 때는 생각해보면 제 자신도 엄청 불행하고 저에게 맡겨진 교우들도 엄청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물처럼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선물처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곳에 그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엄청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평화와 은총을 가득 담아주십니다. 특권처럼 느끼거나 하느님께 받은 이 선물처럼 거저받은 이 그 능력들을 내가 마치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그것들을 활용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도 함께 계시지도 않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그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는 그러니까 참된 종교는 어떤 대가를 교우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복음 말씀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거저 나누어주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느님께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삶,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바라면서 봉사하는 삶, 이런 삶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부터 미사 열심히 나갈 테니까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주님, 이 봉사할 테니까 제 아들이 여기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거래하고 대가를 원하는 신앙생활. 이건 하느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이웃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느님한테 거저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부님처럼 거저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른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세요. 네. 왼팔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고개 한번 돌리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몇 개입니까? 이거는 예, 잘 보이네요. 내 목소리 잘 들려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요. 빨리 펄떡 일어나 봐. 아이고 이뻐라. 자, 앉아요 이제. 예, 다시 한번 일어나 봐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팔 저으면서 걸어봅시다. 자, 앉으세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들, 내가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잘 볼 수 있는 능력, 그죠? 네. 그 다음에 내 손과 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다 주신 겁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그죠? 네.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능력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저장시켜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내 삶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거죠. 미사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이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때까지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 이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죠? 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나만을 위해서 쓰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대가를 바라거나 무엇인가를 좀 내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내 안에 충만해지지 못하고 신앙의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를 봅시다.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느님의 마음이 오늘 일독서 안에 그대로 나와요. 가장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 보면 우상 숭배했다고 앞부분에 나오죠. 가장 그 사람의 영혼이 망가졌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을 때 하느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대해주시느냐. 내 마음이 미어질 정도로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사랑해주고 계시고,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게 우리들을 대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주님께 거저받은 것들을 내 부를 쌓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만 좀 쓰지 마시고 좀 이웃들에게도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좀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소, 칭찬, 돈 들어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부터 좀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 짝꿍들 있잖아요. 오늘 집에 가면은 딱 이렇게 마스크 벗고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네. 네, 뭐 칭찬도 좀 하시고 미소도 좀 보여주시고, 네. 주님께 내가 거저받은 것들 좀 거저 나누어주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평화의 사도, 하느님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마음속에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좀 오늘 저녁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좀 하느님께 거저 받은 것을 잘 좀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뭐 할까요? 아까 그거 보여준 거 제가 그거 하죠. 집에 가시자마자 짝꿍 보시고 웃으시면서 아유 아주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렇게 좀 칭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 한번 해주기, 그리고 칭찬 한번 해주기, 요거 짝꿍들에게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짝꿍들 없으면 저한테 하고 가세요. 네,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께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오늘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